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뭐야? 응원하러 왔어요. 아주 청청하구만. 아니에요. 아이고, 잘 있었어. 어머머. 잘 있었어. 언니, 너 오랜만에 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지. 언니, 더 이뻐지면. 아 그래? 언니 되는구나. 언니 너무 그대로다. 언니 시디카에 갔다 여기 있으면 안 되지. 언니 난 여기 있을 거야. 어? 빨리 와. 아니 근데 너 어떻게 그대로냐? 고쳤어. 야, 상아야, 너 그때보다 한 5kg는 뺐어. 어. 그치? 아니 아니 아니야. 엄마 나 9kg. 9kg를 뺐어? 응. 9kg 뺐는데 한 2kg가 좀 요요가 오는 것 같아. 아니야 됐어. 더 빼지는 마. 근데 엄마 나 몰라보겠어? 아, 나 일부러 이러고 왔는데. 어, 왜? 엄마 이거 선글라스 엄마가 준 거잖아. 아, 오크니? 아, 오크니? 야. 바지도 엄마 거잖아. 엄마 그니? 엄마 그니? 안경에서 입고 왔구나. 어머머 나 몰랐어. 야, 저기 니네 실망이야. 엄마, 니네 엄마 요즘에 기억 잘 못해. 근데 어떻게 사이즈가 맞네? 옛날 바지 하나도 안 줄였어. 어, 이거는 이거 노르웨이 동생이 준 건데. 노르웨이. 아니니? 이렇게 봐봐. 모르겠는데? 이렇게 봐. 야, 이쁘다. 지금 입어도 이쁜데. 그래, 이쁘지? 그래, 이거 바지가 되게 예뻐. 아니, 어. 내가 안, 못 입어서 준 거 아니야? 에? 너무 아, 꼭 그렇게까지 지금 살 빠서 그런데 그때는 어머, 되게 잘 맞았어. 뭐야? 이거 브랜드가 뭐야? 노르웨이. 노르웨이. 야, 너 많이 늘었다. 아 좋아 좋아. 노르웨이야. 노르웨이. 어, 엄마가 잘 노르웨이래. 됐어, 잘 됐어. 진짜 아니 기억을 못 하시네. 나 기억 못 했나? 송글라스도 아, 그래? 이거는 거의. 큰 언니 너무 섭섭해요. 아니 나 또 있어. 그러게, 그치. 나 우리는 지금 나도 그 생각 했어. 그치. 어, 정수라는 아니 나 또 있어. 뭐? 뭐? 나 엄마한테 용돈 받으러 온 거야. 받으러 왔다고? 응, 왜 또 놀래요? 응, 알았어. 내가 용돈 준다고 그랬지. 아! 어머, 큰 언니 뭐? 진짜 너무 섭섭해. 아, 웃겨. 너희들은 다 잘 살잖아, 지금. 아니 잘 사는 거를 어떻게 아세요? 그러게요. 어디에 기준을 두세요? 어디에다가 그거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기준. 백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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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조. 난 몇 년 놀고 있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어. 그래가지고 용돈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직접 받으러 오는 게 나을 것 같아. 잘했어 잘했어. 잘했다 잘했어. 진짜야 다 얘기했어. 나 용돈 받으러 오는 거야. 주최 주최. 나 오니까. 무슨 프로그램에서 만난 모양이구나, 엄마로. 드라마도 같이 했고. 그래서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. 솔직히 우리 엄마로는 한 번도 안 했어. 그러면? 근데 엄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나를 맨날 체크하셔. 이뻐하시는구나. 그래서 무서워. 많이 이뻐하시는구나. 뭐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. 아니. 너 두 번째야, 세 번째야. 나 찾아오는. 나... 신랑감이. 아, 자꾸 숫자를 얘기하려네. 세 번째 때 결혼하고 인사드려 갔어. 결혼을 세 번을 했어? 언니한테 연락 안 한 사이에? 어머, 언니가 관심이 없는 거지. 그러면 지금은? 없다? 없어. 그러면 신랑감 엄마한테 몇 번 인사시켰어? 한 번. 한 번. 근데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지.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해. 내가 막 뭐라 그랬어. 근데 그때 결혼을 하고니?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막 뭐라 그랬어. 왜 상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. 상하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거가 여유롭게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그렇게 된 사람이 상하고 난 결혼하길 바란다.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뒷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럴 때 막 너무 속상하고. 팔자에 남자가 없대요. 아 진짜? 근데
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. 아니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남자는 너무 많아. 너무 많은데 한정한 남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. 남자 자리가 버티지 못한대. 자리가 없대. 있다가 가 이렇게 떠나는. 맞아. 참, 참 쓸데기 없는 소리 한다 그래. 진짜. 쓸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. 그래? 그럼.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거 좀 보러 다니는 거 재밌어 하는 거. 어머. 아이고 정말. 내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. 이쁘게 험하게 살래? 아니면 못생기게 좀 편하게 살래? 그래가지고 내가 관상 성형을 자꾸 그 원해서 뭘 이렇게 고치는 거야. 그래서 어디가 어때서 나? 나 이게 나 입술 주사 맞았는데?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입술에 주사를 맞은 거예요? 왜냐면 자꾸 윗입술보다 밑에 입술이 더 얇아. 그래서 밑에 입술을 두껍게 한 거지. 왜냐면 자꾸 퍼주는 거 같아가지고. 안경 좀 벗어봐 그래서. 아, 좀 벗어봐. 벗어봐? 아우 나 지금 완전 눈가 지금. 아, 휴지 좀 줄까? 아, 아니 자국이 생겼지? 얼굴. 안경 자국만 나 이뻐. 자국이 여기가 나도 이뻐. 예뻐? 근데 눈이 더 동글동글해졌다? 동글해진 거는 눈도 수술했지. 눈도 수술했지. 언제인 거야 또? 좀 됐는데. 어? 이제 내려올 때 됐는데. 하지 마. 이제는 하지 마. 아니 그건 있지. 와 이건 너무 좋은 게 이거 상안검이라고. 눈이 처지는 거. 알지 언니? 눈썹에 있다는 거. 그 눈썹에. 근데 정말 눈이 시원하게 보이더라고. 여기 그렇지. 이게 처져서 안 보이는 거. 그리고 그건 의료용으로 하는 거야. 맞아 맞아. 근데 내가 코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관상 성형으로. 코? 코? 너 코 이뻐. 아니 언니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샌다잖아. 그래서 이렇게 내리려고. 응 이모처럼. 코가 이렇게 내려야 돼. 근데 콧구멍이 이렇게 띡 보여. 예! 코로 건드리지 마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나는 딱 이렇게 보면 이 코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콧구멍들이 다 균형이 안 맞아. 하지 마라. 그래 하지 마. 크고 작고 한 게 보여. 진짜 코 이거 진짜 그래서 내가 와. 이번엔 진짜 관상 성형으로 하고 싶다. 이수술 되니까. 예.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 가서 하면 난 너 안 볼 거야. 가서 하면 난 너 안 볼 거야. 하나야, 이 관상이나 사주는 젊었을 때나 오고 가는 얘기고 네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소용도 없어 그런 관상이나 이런 것들. 그러면 너 저기 저 팔자 뭐 성형 어쩌고저쩌고 했잖아. 언제부터 했어 그거를? 그거? 응. 그게 그런 것 같아. 그 연예인들이 아픔을 겪고 나면 꼭 그 얼굴이 바뀌어 갖고 나오더라. 그게 한 번 상처를 받고는 자기 모습이 초라한 거가 보여지기 싫으니까 거울만 봐도 막 속상한 거야. 그치. 그러니까 그게 좀 좋아. 고치는 게 그렇게 나도 그 정도 때부터 했던 것 같아. 근데 좋아졌어 진짜로? 근데 네 말대로 했더니 좋아졌더나? 아니 안 좋은 팔자가 폈어? 그러니까 많이 아닌 거지. 그러니까 하지 마. 하지 말라고. 나 너 이쁜 너가 이상아 이뻤어 안 이뻤어 이러면 전부 다 이뻤어 다 이쁜 걸로 기억하는데. 그런데 왜 자꾸 만져가지고서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중독성이 있대. 그래. 맞아 맞아. 그러니까. 너 있잖아 절대 얼굴 손대지 마. 그러게 통통한 게 이쁜데. 근데 늘어졌어. 안돼 안돼. 예, 늘어지는 거 당연한 거야. 여기 당겨가지고 뭐 할 거야. 아니 옛날에는 엄마가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그랬어? 오 진짜? 언니 그런 것도 하셨어? 내가 살 이만큼 찌니까 내가 아기 낳고 98kg. 네 몸에 98kg면 그래서 내가 애 낳는 걸 싫어. 나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러고 드라마를 같이 한 거야 엄마랑. 근데 놀란 거야. 왜 이렇게 살쪘니 이러고. 그래가지고 살 빠지는 병원을 하나 알려줘가지고 가서 열심히. 아 살 빠지는 병원. 하나도 기억이 없어. 그래요. 이상하 씨 지금 백조잖아요. 그렇지? 갑자기 존댓말이에요? 갑자기 그러니까. 아니 반말하다가 아닌 것 같았을 때 존댓말이에요. 갑자기 뭐? 갑자기 쿠션 모드로 반말! 알았어. 그럼 백조인데 쉴 때는 뭐 나, 뭘로 소일거리를 하고 나는 시간을 보내요? 조그맣게 부엌에? 쇼핑몰.
어 그래? 잘했다. 인터넷? 온라인. 뭐 하니? 온라인. 자파몰. 아유 잘했다. 그러면은 알려줘야지. 옷 같은 거 이제 제작을 해서 또 하는데. 어 잘했다. 중요한 거는 너한테 잘 맞아.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. 완전 싼 거 아니면 완전 비싼 거 샀네. 지금 그렇지.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아서. 가전 제품이랑 이거는 이제 인형. 지금 이제 엄마는 백수고 막 지금 놀고 있으니까 걱정하는데 이제 이 연예계가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배우가 있을 때 또 잘 지내야 그렇죠. 되는데 혹시 무슨 사고 치고 얘가 하나 사고 이혼하고 그런 거가 저거 돼 가지고서는 기자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진솔하게 얘기해라 뭐 피하고 아니에요 기여 말고 그냥 너 있는 대로 그냥 맞아. 가슴으로 부딪혀서 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다 그랬지 피하고 이러면 넌 진짜로 안 돼 그냥 있는 대로 솔직히 얘기하라 그래서 근데 벌써 10년 그래. 넘었어 언니? 10년 나 13년 14년 됐어요 혼자 된 혼자 된 지가? 그렇게 오래됐어? 야, 넌 너무 아깝다. 그러게. 지금 아직 혼자 살긴. 아이는? 하나. 딸. 하나 딸? 지금 25. 아우, 벌써? 야, 이제 완전 친구네, 친구. 그럼. 아주 그냥 세상 편하게 그냥 이제 힘들면 힘든 대로. 또 즐길 땐 즐기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상아한테 최고의 장점은 긍정 마인드가 그러네 커요. 생각이 생각이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 떨어질 감정 때는 기복 감정 기복이 떨어질 때는 그냥 얘가 그 애견 샵을 하고 그랬어 김포 쪽에서 맞아 그때부터 하나보다 그러면 또 그냥 또 안 해 그래서 안 하나? 또 조금 이따 보면 또 결혼했어 또 이혼했어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제가 진짜 뭐 나보다 더 하구나. 저 어떻게 해야 되지? 진짜 걱정되는 거야. 상아는 아직 지하 6층까지는 안 내려가 봤지? 큰 언니는 지하 6층까지 내려갔다가 아니야 비슷해. 예. 얘가 지금 6층인 줄 모르고 있을 때일 수도 있어. 본인이? 그렇지. 그러면 몇 번째에 제일 오래 살았어? 세 번째. 세 번째.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13년 살았지. 오래 살았네. 오래 살았네. 13년. 최선을 다했지. 그럼 만나는 기간은? 만나는 기간은 한 1년 정도? 1년 정도. 첫 번째는? 첫 번째는 거의 한 그게 4개월 정도밖에 안 만나고 4개월 살다가 아 그게 좀 아쉽구나. 그리고 두 번째는? 두 번째는 한 6개월, 7개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유, 한 1년도 못 살고 1년도 못 살고 세 번째가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그러니까 거. 살아보지도 못하고 얘도 호적만 더러워 우리 엄마랑 똑같아 찐 우리 엄마 상아도 지금 보면 얘한테 맞는 남자가 있어 지 짝이 그러면 아주 잘 살 텐데 행복하게 너나 잘해 그냥 그런 분이나 좀 제발 좀 아니 그리고